안녕하십니까. 천신 백마장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운세를 봐드릴 건데요. 자, 이민년에는 8월 13일 이거에 대해서 봐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3일 내 이제 쥐띠, 소띠 이런 분들, 그리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 돼지띠들은 그래도 오늘 일지는 괜찮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13일 일지도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 요렇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중요한 장소라든지 사람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사고수라든지 그리고 관제라든지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중요한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오늘 하루는 미루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랑 뒤늦게 이제 저녁 약속에 술을 먹다든지 그러면 사소하게 싸움이 날 수가 있다든지 시비수가 있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총괄적으로 제가 이제 호명한 첫 번째 현명한 띠들은 오늘은 뭐 기다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또 때로는 이런 돼지띠 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좋은 인연부를 소개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오늘 날짜로 만나시는 게 당겨서 만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인연부가 좀 점재해진 날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조금 안 좋은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만 그날 일지를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 아니면 미루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급하게 가는 거리에 있어서 조금 안 그리고 무슨 손실이라 그래요. 저희가 손실 뭘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띠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13일에 대해서 봐드린 거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호명한 뭐 범띠, 토끼띠 이렇게 용띠, 뱀띠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일진이 길하지가 않고 우리가 재수 없네. 아 오늘 이상하다. 왜 자꾸 꼬이고 내가 자꾸 실수를 하고 이런지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일진으로 봤는데 아니야 뭐 나는 좋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오늘따라 재수 꿈을 꿨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13일에 대한 운세는 여기까지고요. 활기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오늘 일진이 제가 이제 호명한 띠들도 좋은 띠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잠시 잠깐 또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먼 거리 가셔서 바람 좀 식히고 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돼지띠 같은 분들은 뭐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차피 생긴 것도 없었는데 이랬는데 어디 갔는데 뭐 금반지를 하나 실반지라도 물속에서 하나 줄 수도 있고 물건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